우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기분 너무 좋아! 잠깐, 여길 좀 봐. 뭐야? 날 비추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하참, 이놈의 인기. 뭔 소리? 그냥 햇빛이잖아. 우리 다 비추고 있는데. 으씨, 꼭 짚고 넘어가야 되냐? 안 그럴 이유도 없지. 아얏! 아, 엉덩이야. 허, 세 개 넘어진 것도 아닌데 다 물러버렸네. 옥수수야, 넌 모르는 게 없잖아. 난 좀 단단한 토마토가 될 순 없는 거야? 무르지 않은 토마토는 될 수 있지. 바로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해서 말이야. 널 무르지 않게 해줄 유전자를 주입할 수가 있거든. 유전자 변형? 아니, 유전자가 뭔데? 유전자란 말이야. 유전의 기본 단위로 생물의 세포를 구성 및 유지하고 이것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는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인데, 토마토 너에게도 식물 세포가 있으니 그 속에도 유전자가 있지. 식물 세포? 그건 또 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 투성이야? 워워, 진정해. 지금부터 알려줄게. 식물 세포 이전에 먼저 세포에 대해 설명해주자면, 세포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로 하는 일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이야. 크기도 제각각이라고? 그럼 감자보다 내가 몸이 더 크니까 세포도 더 큰 건가? 그건 아니야. 너랑 감자의 세포는 서로 비슷한데, 내가 감자보다 큰 이유는 세포의 크기가 아니라 개수가 많아서야. 개수가 많아서? 어쨌든 내가 이겼다는 거지? 내 세포가 더 많다는 거잖아.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가지가지하네. 그래, 나가지 마자. 이 물은 토마토야. 아하, 또 시작이네. 싸우지들 말고 세포의 구조에 대해 들어보는 건 어때? 세포는 주로 핵과 액포, 세포벽과 세포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질에는 미토콘드리아, 세포막, 엽록체, 중심립이 있어. 아니, 근데 그래서 식물 세포가 뭔데? 아차차, 식물 세포에 대해 물었었지? 자, 세포는 말이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바로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야. 우리 같은 채소들은 식물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이는 세포벽, 액포, 엽록체는 식물 세포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야. 식물들은 뼈가 없기 때문에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딱딱한 세포벽을 갖고 있고, 동물처럼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는 배설기관도 없기 때문에 노폐물을 저장하는 기관인 액포도 존재하고 있어. 그리고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만들 수 있는 엽록소라는 게 있는데, 이건 엽록체 안에 있는 거야. 엽록체는 오직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지. 와, 역시 우리 탐험대 에이스 척척박사다워.